이렇게 느끼는 것을 구상이라고 하거든요. 추상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 아, 저게 보이지? 작가 자신만이 알수 있는 어떤 행위를 추상 작업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나 구상을 잘하시는 분들이 추상도 잘합니다. 추상만 하는 사람도 원래는 구상을 잘해서 옮겨간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정확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조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형을 하기 위해서는 모형이 필요합니다. 모형. 이 모형을 흙이나 또는 석고나 또는 플라스틱 중간 어떤 안전한 영구적인 재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걸 거쳐야 되거든요. 저는 흙을 구워서 하는 마지막 작업으로 가버리죠. 하지만은 뭐 브론즈라든지 석조라든지 목조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중간 재료, 뭐 석고라든지 합성 수지라든지 이런 재료를 통해서 모형 작업을 하고 그것을 확대 내지는 다시 거푸짐 작업을 해가지고 영구적인 작품으로 영구적인 재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아, 일단은 뭐 그것을 굳이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아 그렇구나만 생각하고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아하 이게 그랬구나 하고 느끼시니까 지금은 그럴 때에서 작업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술에서 입체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제일 아카데믹한 것이 이흙 작업이고 석조 작업이고 목조 작업이고 브론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업들을 통해서 전부 파생돼 가지고 뭐 세라믹 작업도 가능할 수 있고 철 작업도 가능할 수 있고 여기 이 작업들을 통해서 파생된 작업들이 많이 있죠. 재료는 작가가 선택해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걸 표현하느냐, 그에 따라서 많은 작업이 틀려지겠죠. 대부분이 이런 조그만 작업실에서 대형 작업보다는 이런 모형 작업을 먼저 합니다. 저 같은 작업장에서. 그리고 뭐돌 작업이라든지 브론즈 작업은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나만 하는 곳이 있어요. 옮겨 가지고 거기서 완전한 재료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 없지 않냐. 자기가 다 갖추고 할수 있는 작업은 운전도 힘들고 공간도 힘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기 작업에 맞춰서 저 공간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큰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브론즈 작업을 해야 된다면 제가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그 작업 끝날 때까지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면 다시 원위치, 제이 조그만 작업장으로 오고, 그렇게 큰 작업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 필요 없을 때가 많죠.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은 거의 실내요. 실내에다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학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런 불러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작업 중일 때는 잘못볼 수도 있어요. 가끔씩 보긴 한데 머리를 너무 때려가고 두통이 날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기도 하고 본대기도 하고 그런 애정이 가야지만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열심히 날마다 제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작가들은 항상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것이죠. 우리 일반인들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것이 예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걸, 어떤 재료로 가지고 자기 마음이나 어떤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만 알면 쉽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죠. 테라코타를 지금 9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4년간 테라코타에 매달리고 있죠. 쉽게 말하면 소조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거의 전시 작품도 테라코타 작품 위주로 많이 했었고. 흙 속에는 철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산화철. 그게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붉은색이 나오는 것이죠.
미스터 웅님, 예, 지켜보고 계셨는가 보네요. 예.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산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전에 작업하고 오후에 산책하려고. 애들이 지금 겁나게 힘들 거예요.
마치겠습니다.